아시아 최고인 건국대 식품생명공학연구소에서 허경영 사진 포착한 블루의 실험 결과가 논문으로 작성되어 7개월간 추적 관찰에 세균 불검출 및 방부제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곧 영어 번역이 되어 전 세계에 알려지면 허경영이 누구냐 연구하게 되고 다 신인임을 알게 되고 논문 작성한 교수님을 노벨상을 받게 될 것이며 신인님은 순식간에 세계 최고 스타가 되신다 하십니다. 정말로 기대가 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지금은 세계 자연재해가 끊임없는 말세입니다. 개인적으로 오직 예수가 전부인 청년 시절 종말에 심취하여 기대하던 1992년 휴거 불발되어 실망하였으나 석가모니, 강정산 등 성자와 도에 대해 폭넓게 공부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등을 말하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신이님은 광대무변, 시공초월하신 본심 본태양 심판주이시며 유일한 절제자이십니다. 음미하여 미혹하기 쉬운 우리에게 섭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신이님.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이나 휴거 같은 거 있죠? 이 휴거, 이 휴자는, 여러분, 옛날에 저런 이야기 있었죠? 이 휴자 보니까 생각 안 납니까? 뭐죠? 예? 일일 행선이라도, 복수미지나 화자본이요. 일일 행하려도, 화수미지나 복자원이니 행선지는 여러 추는 지초하야 뭡니까? 불견기장이라도 이류 소정하고 그 이류 소정 그리고 반대로 행악지는 여마도지석하야 돌에다가 칼을 가는 것과 같아가지고 불견기손이라도 그 손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류 소윤이라 무너진다 말이야 무너져버려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를 소윤이라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휴가 생각나죠. 휴가 사라져버린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아까 내가 조금 전에 한 말은 진리입니다. 그거는 순리면 순리도 되고 진리도 되고 섭리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착한 일을 했다 해서 당장 뭐 좋은 게 복이 오는 게 아니야. 재앙이 멀어져 버려. 하루 악한 일을 하면 당장 뭐 감옥 가는 게 아니야. 복이 멀어져 버리죠? 그래 안 그래? 그게 자꾸 반복되면은 악한 게 반복되면은 나중에 칼날이 무디되듯이 점점 무너져 버린다 이게 인생이. 알겠죠? 근데 착한 사람은 그 작은 착한 일을 자꾸 쌓이다 보면은 그죠? 불견기장이라도 자라나는 게 눈에 안 보여. 볼 수는 없어. 불견 보이지 않아. 불견기장 어린애가 크는 게 눈에 보이나? 그죠? 근데 그거 유산시켜버리지 않고 애를 낳아놨더니 어놈이 살금살금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네. 이게 어느 천년에 얘가 이렇게 청년이 돼서 월급을 탁탁 받아오네. 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애가 자라는 게 불견기장이야. 보이지 않았지만 이놈의 자식이 벌써 어른이 돼가지고 엄마가 혼자 사는데 생활비를 보태주고 엄마 노후를 책임지고 있네. 그래 안 그래? 그지? 불견기장. 그 잘하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는데 내가 그 애를 위해서 정성을 쏟고 애를 키워놨더니 이게 나중에는 뭘로 돌아와? 돌아오죠? 불견기장이라도 이류 소정하고 매일 복이 늘어나. 그죠? 근데 악한 일은 눈에 안 보여? 아무리 속이고 막 남을 괴롭히고 해도 안 보이지만 이거는 집구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에 겨드랑이 암이 나타나고 유방암이 나타나고 자궁암이 나타나고 그냥 모르게 바람을 피웠는데 나중에 자궁암이 와. 한 10년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뭐 바람만 실컷 피우고 남편 몰래 잘 돌아다녔는데 유방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을 올라가 보면 이게 다 연관이 있네. 연관이 없는 게 없어.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무너져버리는 거야. 정신없이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아. 그죠? 자연 위에서 다 보고 있었다는 소리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경영 씨한테 온 사람만 그 죄가 다 없어졌어. 안 온 사람들은 그거 붙들고 가야 돼. 평생 고생, 다음 생에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애기 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백군 갈 사람들 그거 필요인가, 있나? 짐 벗어버려. 다 벗어버렸어요. 알았죠? 네. 마음이 홀가분해야 돼. 네. 그런데 이런 휴거는, 성경에는 이 휴거라는 걸 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못 지게 겁을 줘놨어. 알겠죠? 뭐 2차, 1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은 계속됐어요. 알겠어요? 지금도 아마겟돈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지금 종말에 내가 왔죠? 이 종말이 되면 지금 지진이 나가 사람이 막 만 단위로 막 죽어가고 있죠? 카나다는 그 낙원 카나다는 산불에 나서 난리죠? 나중에는 막 전 세계가 가는 데마다 재앙이 끝이질 않아. 그런데 신인은 이때 오는 거야. 아니 앰뷸런스를 탄 의사가 있지. 앰뷸런스 안 타고 환자가 없는데 의사가 왜 필요하노? 전부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사 굶어주고. 그래 안 그래? 병이 나야 의사가 필요한 거야. 지구 종말이 오니 내가 온 거야. 아 맞아 맞아. 이 휴거라는 말은 잘못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 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심판을 말해. 여러분은 백궁으로 휴거되어 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휴거자가 와 있어 지금. 백궁으로 휴거해 가고 뭐 시체를 인체를 직접 하늘로 휴거하는 걸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 인체는 놔두고 영혼만 가지고 가는 거야. 백궁으로. 맞아 맞아. 그 휴거할 자는 천만 명밖에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불족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 알겠어요? 다 휴거가 하는 게 아니여. 그 중에 일부만 휴거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불지옥이야. 그럼 휴거가 뭐 몸을 가지고 공중으로 떠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 그건 이제 여러분들은 영원히 백궁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뭐 휴거한답시고 뭐 전부 기다리고 뭐 집 팔고 뭐 논 팔고 이건 정신 나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종말에 와 있잖아. 그죠? 첫째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 전부 다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휴거는 오는 것이고 심판은 있는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고. 맞아 맞아. 이제 갔다가 내가 말하니까 이해가 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저 쌍둥이 빌딩에 그 중동 남자들이 폭격했지. 그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나라에서 중동 사람이 옆에 앉아있는 거야. 불안 공포 말도 못했대. 이 비행기 또 날아가는 거 아닌가. 또 딴 데 보니까 또 중동 사람이 몇 명이 앉아있더래. 이제 이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눈이 간 거야. 보니까 네 명이 딱 보이더래. 얼마나 무서워요. 야 이게 좀 이따 얘들이 행동 개시하는 거 아니야. 불안해가지고 막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요만한 그 얼굴 그 사우디 중동의 꼬마들 하고 마누라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마누라가 이쁘고 그 꼬마들이 너무 이쁘더래. 그러면서 공항에서 저 아빠를 끌어왔는데 아빠도 울고 애들도 울더래요. 이게 뭐냐, 한국에 돈 벌러 가서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어. 그러면서 돈 몇 푼 벌어가지고 온 거야. 그거 돈 벌어 왔다고. 얼마나 아빠를 반가워하고 마누라도 울지 애들도 울지. 그걸 쳐다보니까 내가 인간을 그렇게 더럽게 본 거. 내 비행기 안에서 내가 불안했던 거. 야, 내가 정말 나쁜 놈이다. 저렇게 한국에 와서 비닐하우스 자고 라면 끓여먹고 저거 애들 가족들 위해서 저렇게 고생한 젊은이를 내가 납치범으로 봤으니 얼마나 내가 불안해했냐. 저렇게 착한 청년을. 아 그래 안 그래요? 그지?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자기가 죄책감이 들더래.
그 꼬마가 지금 그 딸내미가 지금 아빠를 끌어왔는데 막 통곡을 하고 우는데, 아 이거는 말이야 휴가를 올 수도 없지. 아버지는 한국에서 병 들어서 막 아프지. 뭐 그냥 그 지가 아버지하고 연락을 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돈도 못 벌고 비닐하우스에서 고생하고 악덕 주인 만나서 고생하는 외국인들 많지. 내가 눈물이 다 나네. 내가 말만 해도 눈물이 나네. 그런 청년들이 그 납치범 때문에 덮어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다 부의 재분배에 실패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내 것이 물을 분배해줘봐. 재벌들이 무료급식도 하는 재벌 내가 아직 못 봤어. 에? 재벌들 이미지가 안 좋다 이 말이야. 알겠죠? 걔네들은 뭐라 하냐. 우리 세금 내는데 뭐 너한테 할 거 다 하잖아 이러지만 행색이라도 그런 걸 좀 해봐. 재벌이. 아, 무슨 대그룹 회장이 저 종로 2가 와서 무료급식 하고 있어봐. 보기 좋잖아. 우리는, 그죠? 재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근데 안 하는 거야. 바쁘다는 핑계로, 그죠? 근데 신인을 하죠? 이거는 한번 보여줘야 돼, 그런 것도. 그러면 재벌 욕할 사람이 없어. 알겠죠? 재밌어요? 나는 뭐. 내가 내 얘기 하다가 눈물, 콧물 다 나와. 아, 나 참, 그 비행기. 그 미국 근로자들 생각하니까 눈물 콧물 나네 정말. 남의 한 박사 가지고 한 달을 살았대. 정말 우리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야. 예.